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고기잡이 배가 뒤집혀 한 명이 숨졌습니다.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. 사건 사고 신유만 기자입니다. 해경 구조대가 바다에 뛰어듭니다. 오늘 오전 9시 5분쯤 충남 서천군 장항신항 인근 해상에서 1.3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. 선원 2명이 바다에 빠져 한 명은 구조됐고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해경은 고기잡이 도구를 들어올리다 배가 균형을 잃고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. 오전 9시쯤 전남 영광군 가마미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는 52살 윤모 씨 등 4명이 조개를 잡다 밀물에 고립됐습니다. 다행히 해경이 출동해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. 낮 1시쯤에는 울산 나사해변 앞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3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.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차량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. 오늘 낮 2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정읍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. 낮 3시 10분쯤에는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청송 나들목 인근에서도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.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경찰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강원도 홍천의 물놀이 테마파크 야외주차장에서는 포터 차량에서 불이 나 옆으로 번지며 모두 차량 3대가 불에 탔습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